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지 않아 요즘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나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강서구 마을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발굴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 협치다방을 개최했습니다. 협치다방은 2020년 5월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각 분과 실행위원회 위원, 지역활동가, 공무원 그리고 구민들이 함께 보이는 라디오 방식으로 유튜브 댓글과 문자, 전화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전문 DJ 김현욱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2021년에 민관이 함께 추진할 지역사회 현안 협치 과제도 자유롭게 발굴됐습니다. 11일에는 지역사회 현안 과제 발굴을 시작으로 14일에는 발굴된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추가로 새로운 의제도 적극 발굴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즉흥과 다이스키의 집코 킬링 문화 공연도 펼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웃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